안녕, 나는 올해 10살 초등학교 3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싸악도노. 오늘은 2022 카타르 월드컵 특집인데 4년 만에 열린 세계인들의 영원한 축제 월드컵이 한 달여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성대하게 마무리되었어. 특히 이번 월드컵은 처음부터 끝까지 충격적인 반전과 감동 스토리로 축구인뿐 아니라 전 국민의 저녁밤을 사로잡았는데 남포동 음바페라 불리는 예림이 언니의 축구력으로 정리해본 이번 월드컵의 과정과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시대를 마무리하는 라스트 댄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오프닝부터 BTS 전국의 개막식 무대로 쿵쿵낭낭하게 채우고 시작한 조별 레슨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승후보 아르헨티나를 잡으며 이번 월드컵이 심상치 않음을 예고했는데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었어. 보통 약팀들은 강팀을 상대로 라인을 내리고 우주방어를 하는 게 국룰이지만 사우디는 돌았는지 라인을 하프라인까지 올려버리는 전술을 들고 나왔는데 울타쿠나 아래에는 뒷공간으로 로빙 패스를 날려 후장을 털어버리려 하였으나 삑! 새로 도입된 반자동 VAR이 오프사이드를 다 잡아버렸어. 그렇게 뒷공간만 노리던 RN에게 사우디는 역후장을 받아버리며 이번 월드컵에 최대 이변으로 등극하나 했으나 대한민국이 들어갈 뻔한 죽음이죠. 2조에서 벌어진 전범 매치에서 일본이 독일을 개패버린 것이야. 일본은 잘하다가 마지막에 싸버리는 특유의 스시타카를 버리고 카미가제 닭공으로 스타일을 바꾸어 독일을 잡아버린 것은 물론 원조 티키타카 맛집인 무적한데 스페인마저 이겨버리며 조별 예선을 조 1위로 통과 죽음의 조 걸렸다며 폭소했던 사람들을 머쓱하게 만들었어. 호주까지 2승을 거두며 아시아의 유쾌한 반란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드디어 우리도 첫 경기가 다가오게 되었으나 벤투호의 대한민국 경기를 기다리는 국민들의 시선은 불안함이 가득했었는데 이유는 선수 기용 문제와 빌드업 축구의 불신 때문이었어. 예전 히딩크 같은 경우에는 욕초 먹다가 최종 평가전에서 증명하며 분위기를 바꾸었지만 벤투 이 양반은 마지막 평가전까지 빌드업 원툴에 이강인 때려 죽여도 안 쓰는 걸 보고 축구 좀 보는 사람들은 시어머니 뵙는 듯이며 벤투 이 새끼 최초 3패각이라며 우루과이전을 맞이하였으나 와 씨발 개반전이 일어났어. 우루과이를 상대로 물러나지 않고 맞다이를 깨버리는 대표팀의 경기력에 축구 전문가들과 국민들 모두 깜짝 놀라게 되었는데 충분히 승점 3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경기를 펼쳤지만 하필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최용수의 저주에 이번에는 황의조 선수가 걸리게 되면서 0대0으로 비기게 되었으나 그동안의 불안을 싹 날리기에 충분한 멋진 경기를 보여주었어. 그렇게 자신감을 찾고 임한 2차전은 안드레아 이유가 이끄는 반드시 이겨야 할 가나전이었는데 전반부터 두 골을 쉽게 내어주며 LA 첫 경기 후루쿠였구만 이라고 생각한 순간 이강인의 교체에 이은 조규성의 파워헤더 슛으로 여신과 골대를 멀티폭격하며 감동의 추격전을 펼쳤으나 10분 뒤 추가 실점을 하며 시간이 끝나가던 중 마지막 코너킥 찬스를 칼퇴근 중독자 앤서니 테일러 주심이 그대로 종료 휘슬을 불어버리며 아쉬운 패배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영권 선수가 항의를 하다 퇴장당할까봐 벤투 감독이 나서서 대신 레드카드를 받는 벤버지 이제야 깨달아요가 연출되며 비록 패하긴 하였지만 대표팀의 사기와 투지는 더욱 불타게 되었어. 하지만 3차전은 최고의 스타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이었는데 과정은 좋았지만 어쨌든 결국 킹후에수가 등장하였다며 사실상 16강 진출은 힘든 상황이었으나 꼭 대박 피온에서만 전해지던 전설의 수비수가 등장해버렸어. 포르투갈의 공격수 호날두는 벼랑간 한국의 수비수 한반도로 빙의하여 둥딱 어시스트와 결정적인 클리어를 성공시키며 3년 전 노쇼의 빚을 갚으며 교체되었는데 그래도 아직은 1대1 한 골이 부족한 상황에 후반 추가 시간에 터진 각시탈 박주영 빙의한 손흥민 70m 드리블에 이은 황희찬의 역전골로 충격의 치치파티 세레모니를 보여주며 경기를 승리. 이제 10분 남은 가나와 우루과이 경기 결과에 운명이 맡겨지게 되었는데 가나도 16강 올라가기 위해선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군자는 복수를 잊지 않는 법 가나는 우루과이의 발목을 잡고 자폭을 해주며 한국의 16강 진출이 확정되게 되었어.
브라질을 만난 대표팀은 힘을 다 소진하였는지 불타는 등을 보여주며 대회를 마무리. 이제 카타르는 레전드들의 라스트 댄스를 위한 무대로 변하게 되었는데 크로아티아의 축구도사 모드리치는 우승 후보 브라질을 잡으며 브라질이 라스트 댄스를 추게 하였고 프랑스의 지루는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를 잡으며 라스트 댄스를 이어갔으나 최고의 라스트 댄서 개조도 아니 우리의 호날두는 안타깝게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결정적인 찬스에서 이동국의 무량기슛을 재현하며 커리어 마무리를 벤치드의 무소속도에 돈이 같은 카치드 경주 없이 총예공파 39대선으로 끝내게 되며 보는 사람도 눈물이 쏙 빠지는 세상 쓸쓸한 퇴장을 하게 되었어.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조트. 그렇게 호날두의 라스트 댄스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그의 영원한 라이벌인 메시는 증명하고 있었는데 사우디에게 패배하여 탈락이긴 조별예선에서 골을 넣으며 팀을 구원하였으며 무득점의 구토 증세를 보이던 토너먼트에서도 신들린 라스트 댄스를 보여주며 매 라운드마다 골을 박은 결과 조국인 아르헨티나를 결승전에 진출케 하였어. 하지만 상대는 음바페가 있는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였는데 메시의 고트 등극이냐 아님 음바페의 새로운 황제대관식이냐 라는 레전드 서사가 만들어지며 대망의 결승전이 시작되었어. 객관적인 팀 전력이 밀리는 아르헨티나였지만 메시의 우승을 위해 몸을 던지는 감동의 경기력을 보여주었는데 노장인 디마리아가 마지막 인생 경기를 펼치며 페널티킥을 유도 메시의 선제골을 도왔으며 메시도 축구의 신다운 기가 막힌 패스로 추가골을 도우며 전반을 2대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하였어. 하지만 프랑스도 만만하지 않았는데 전반 40분에 높이에 강점이 있는 지루를 빼버리고 후반에 사령관인 그리즈만을 뺄 때만 해도 감독 저거 게임 던지는구만 하고 생각했지만 신의 한 수가 되면서 페널티킥으로 만회골. 음바페의 동점골이 연달아 터지며 정신 나갈 것 같은 경기가 돼버렸어. 음바페 미쳤다 미친 새끼. 하지만 라스트 댄스는 다르긴 달랐는데 원래 메시였다면 그 표정 나오며 무너지는 게 국룰이었지만 이번에는 멘탈을 잡으며 연장 후반에 본인이 직접 골을 넣는 영화 같은 기적을 만들어버렸어. 축구 아다리상 이건 빼박 결승골이라 와 경기 개레전드였다며 메시 성불하는구나 하였으나 아니 시발. 음바페는 핸드링 파울을 PK 헤트트릭으로 또 따라붙으며 월드컵 역사상 최고 아니 축구 역사상 최고의 경기를 펼치며 연장도 종료, 최후의 승부차기에 돌입하였는데. 결과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메시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메시는 염원하던 월드컵 트로피와 입을 맞추며 진정한 고트에 등극하는 소년 만화 엔딩을 맞이하며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은 깔끔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어. 이처럼 오늘은 카타르 월드컵에 대해 알아봤는데 이번 대한민국의 선전과 메시의 우승을 본 예림이 동년배들은 축구 그 이상의 감동과 인생의 영감을 느꼈을 거야. 치열한 현실 속을 헤쳐나가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마음. 이것이 바로 꺾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준 이번 월드컵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될 거야. 그리고 대표팀 보고 군침이가 하나 더 느낀 것은 조또 모르는 조선놈들 말은 안 듣는 게 낫고 자기 소신을 지키는 게 최고라는 걸 느꼈어. 미안합니다 뱀버지. 사실 저도 욕 많이 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카타르에서 군침이었습니다.